2시간, 12시까지인가요? 같이. 새로운 곳에서 반란과 함께 시장이 제갈 길을 간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늘 걱정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들고 있음에도 흔들려서 못 들고 가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내는 경우를 뭐 수두룩하게 많이 봅니다. 템플턴에 저는 이제 가치 투자로다가 잃지 않은 정석 투자로 간다. 이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주식장의 시장 상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종목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한마디로 그냥, 아이, 뭐 좋은 종목 들고 있는데 뭘 걱정해요. 시장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텐데, 이런 생각하면 괜찮은데, 그걸 못하는 거죠.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과의 추가 관세가 2주 연기로, 중국도 미국산 면세 조치로다가 유화 조치를 취했고요. 주고받은 과정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뭐냐면, 바로, 일본이 옥수수를 270만 톤에 G7에서 아베가 사주는 바람에,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우리 유리원들한테, 일단 중국하고의 합의는, 무역 합의는 잘될 것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른 합의라는 것이 결국 스몰 딜을 한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옥수수를 사주는 바람에 트럼프가 한숨 덜었죠. 그렇다면 이제 콩만 남았는데, 콩은 누가 사줄 거냐? 역시 시진핑이 사줄 거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 3일 동안 미국산 대두 72만 톤 구입 계약으로다가 미중 무역 타결 가능성을 상당히 강하게 내뿜었고요. 분위기 조성을 해서 시장을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봤습니다. 또미 연준이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 그렇습니다. 굉장히 호재가 우리 그 추석 연휴 동안에 호재가 연이어 3개가 터졌는데요. 미 연준이 11년 만에 시장의 레포에 초단기 자금을 530억 달러, 63조를 공급했습니다. 레포라는 것은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인데요. 일정 기간 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도록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래를 했고요.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기준금리 0.25%를 FOMC가 인하 조치를 했는데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니, 마이너스 금리 가래니까 겨우 너 제롬 파월 겨우 0.25냐? 한마디 또 던지는 바람에 미국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은 보합세로 끝났죠. 참, 트럼프는 왕창 내렸으면 좋겠다. 제롬 파월이 말을 안 듭니다. 자를 수도 없고, 정말. 그죠? 또 이제 세 번째는,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후로, 먼지도 뭐 바뀌지 않겠다. 우리 사고방식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정부는 18일자로 수출 심사 우대국인 일본을 똑같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대 강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은 광복절에 문 대통령이 그렇게 유화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 결국 강대 강으로 가서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보냐? 결국 일본이 더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하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또 아소다로 부총리인가요? 뭐 이번에 또뭐 대동아 공영권 공영 전쟁, 대동아 전쟁 또 언급하면서 또 아시아국에서 난리가 났죠. 이 정도로 일본 애들은 전쟁 국가를 또 하고 싶어서 지금 몸서리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0대의 F-35기를 갖다 사들이는데 일본은 무려 137대를 구매했습니다. 전쟁의 광을 이루고 아주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본을 대비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 당국이 위안화 조치를, 위안화 가치를 절상 고시한 데에다가 중국인민은행이 16일부터 중국 지준율을 1월에 이어 0.5포인트 추가 인하로 유동성을 늘리는 추가 완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럽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예금 금리는 0.4에서 0.5%로 쳐. 아니, 은행에다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를 내고 맡겨야 돼요. 그죠? 유럽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죠? 예. 기준금리는 0%, 한계 대출 금리가 0.25%를 유지하면서 11월 1일부터 월 200억 유로 수준의 순자산 매입으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것이 지금, 예, 어디죠? 유럽이 지금 취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중국까지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선행지수가 97점 9까지인가요? 아, 지난번에 7까지 떨어졌나요? 엄청 97.9까지 떨어지면서 상당히 그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수출 백색 국가 제외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어제 그 대한상의 회장 박 회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일안 하고, 그죠? 법을 빨리 고쳐주고, 그 중소기업들도 대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뭔가가 규제 풀어준 걸 빨리빨리 풀어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국회는 일안 하고 저렇게 아우성 치고요. 그죠? 반대하는 야당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 결국 임명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아우성 치니까, 그죠? 경제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빨리 법을 교정해서, 개정해서 뭔가가 일본에 대한 대비책으로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경제 살릴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예? 정치에 미쳐갖고 지금 온통. 이러니까 어떻게 악을 썼습니까, 지금. 이거 안 받아주면 경기는 더 어렵다, 우리나라 경기는.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를 타겟으로 삼은 일본은 많은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가 지금 그 대책을 세운 것이 뒤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의존도가 이렇게 강했고요. 그죠? 이거 하나하나씩 실리콘 웨이퍼,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 이번에 장비,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국산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국산화 가능성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예, 이제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실리콘 웨이퍼가 이번에 SK 실트론에서 어디를 샀냐면 바로 듀퐁사에, 여기 제가 해놨나요? 예, 첫 번째, 예, 우리 기업들의 대처가 반도체 웨이퍼 SK 실트론이 미국의 듀퐁사의 웨이퍼 사업부를 5,400억에 인수해서 일본의 쇼와덴코나 덴쇼스 스미모토, 요게 잘못됐네요. 스미모토. 예, 이런 기업의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오도록 지금 첫 번째 일을 벌렸고요. 두 번째, IS 기업이 일본의 JSR 포토레지스 기업에 기술 특허까지 360건의 특허까지 기업을 사들였습니다. 또 그다음에 일본 전자신문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뭘 조사했냐면 5G 통신망을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일본에 5G 올림픽을 가게 하기 위해서 아베가 내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 전자신문 계통의 국내 통신망 조사 후 깜짝 놀란 거예요. 그저 지혜를 모아서님 어서 오시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LG U+의 본사에서 그 5G 통신망을 보고서 일본은 굉장히 많이 멀었다. 한국을 따라가려면 까마득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일본에 가서 방송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가 있다, 일본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을 앞서는 게 아니라 뒤처지고 있어서 심각하다. 그런데 오로지 아베는 정치적으로 그저 예, 군사화하려고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SK실트론에서 듀퐁사에서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온 것이 웨이퍼 사업입니다. 아까 여기 보면 이 웨이퍼가 전량 일본에서 가져온 거죠. 이 실리콘 웨이퍼도 상당히 일본에서 사들였습니다. 반도체 만드는데 꼭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 포토레지스트나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법을 개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완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지금 일을 안 하고 지금 아우성 난리 나가서 정치는 어제 요동만 치고 있고 국회는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심각하죠. 경기는 바닥입니다. 그럼 지수는 왜 이렇게 서서히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결국, 예,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배팅은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잠깐 유튜브에서 제가 연거가 했었죠. 또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피터 린치의 예를 들면서 그랬더니, 그죠? 피터 린치에서 칼이 땅에 떨어져서 부르르 떤다. 그죠? 부르르 떠서 멈추는 순간 뭐다? 멈추는 순간 이제 주가는 상승으로 간다. 자, 우리 이러다 배팅하세요. 배팅. 아, 전문가님, 어제 제가 배팅을 했는데 전문가님 말 믿고 배팅했는데 아까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니까 아, 이제 드디어 발동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예요? 예, 발동 걸렸어요. 그랬더니 코코님도 어서 오시고요. 발동이 걸렸습니다. 발동이 걸렸죠. 아, 정말 배팅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배팅을 안 했더니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식장이에요. 자, 오늘 진짜 유료원들이 갖고 있는 이걸 대체를 얘기를 못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방송 나가기 전에 백광 소재가 어떻게 됐는지. 아이고, 많이 떨어뜨렸네. 자, 차희련이 어제 그죠? 6천 원에 그대로 설정해 놓은 사람은 오늘 6천 원에 팔렸겠네, 그죠? 그렇죠. 예, 설정해 놓은 사람은 그대로 팔렸고, 자, 어쨌든 예, 이것이 뭐 금방 대지열병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약이 없어요. 백신이 조종했다 또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글벳하고 예.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는 이걸 어떻게 사나? 그죠? 언제나 선행으로 산 거지. 이걸 여기서 상한가 나간다고 이거 살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침부터 상 점점상 나갔는데 살수 있는 사람 3번 눌러 보시죠. 못 삽니다, 절대로. 아니, 이 백광소재를 무슨 점상이 나가는데 어떻게 사요? 절대 못 사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사서 들고 있다가 간 거예요. 그죠? 이걸 항상 하셔야지 선행으로 매수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아침부터 먹겠다고 따라간다고 이게 사지입니까? 그죠? 이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쫓아가서 몇 프로 먹는다고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먹어요? 그죠? 그래서 선행으로 사서 우리가 들고 있었더니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그죠? 백광소재 59%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쓰시는 분만 써. 어제도 저녁에 보니까 총네 분이 이거 사갖고 있던데, 안 써. 수익률 좀 올리세요. 그러면, 아이, 그 정도 갖고는 못 올려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잘 대응하시고, 아직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더, 아직 끝난 건 아닌 거로 저는 봅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이래서 멋진 일이 벌리고 있다. 그죠? 자, 이때 배팅을 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았죠. 자, 이게 여러분이 지난주 목요일 날도 제가 방송하면서 그랬잖아요. 칼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한다? 부르르 떨때 사지 않고 딱 멈출 때 매수 들어간다. 이야, 기가 막혔잖아요. 뭐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예, 피터 린치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부르르 떨다가 딱 멈추니까 가버렸죠. 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할 때도 그랬고, 그 전주 목요일,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그죠? 멈췄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상승하고 있고 종목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일본의 규제 종목들이 서서히 반등해주고 있고요. 그죠? 여러분이 갖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진다 그랬는데 못 들고 가죠? 그죠? 못 들고 가죠? 서서히 돌파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매수 들어갔죠. 팔았나요? 아니요. 아무도 안 팔고 더만 샀습니다. 유료원들은 더 사기만 했지 아무도 안 팔았어요. 근데 수익률을 안 올려요. 이 정도 갖고는 수익률을 안 올리더라니까. 그 지금 사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만 그러나요? 동진 세미캠. 아까 봤죠? 포토레지스트. 이게 다 그냥 들고 여기서 사. 처음 7월 달 규제 들어갈 때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들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추천해 줄때산게 아니라 우리 유료원도 가끔씩 단타방에서 공부하다가 오신 분들이 꼭 여기 가서 사요. 덕분이님도 어서 오세요. 왜 그러죠? 나 빼놓고 갈것 같으니까 쫓아가서 사거든요. 사지 말라 그러더니 이건 단타에서 하는 거죠. 오늘 샀다가 올라가면 좋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그죠? 근데 템플턴에 보면 이렇게 안 사거든요.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야지. 이걸 왜 사요? 추천도 안 나가요. 그런데 제 방에 온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런 데서 사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수익 깔고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 사면 쌍코피 터지는 거지. 그런데도 와서 한다고요. 몰래. 템플턴 추천 안 나가면 몰래 질러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사서 내일 자를 것 같으면 몰라도 단타는 우리 저희는 그렇게 절대로 안 삽니다. 사는 방법을 대부분 투자자들이 몰라요. 예? 모릅니다, 진짜로. 깎아주기만 하면 그냥 사서 살라고 덤벼요. 더 떨어졌죠. 아유, 쌍코피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죠? 그 맨날 손절하다가 바빠요. 그돈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아, 전문가님, 돈 잃어버렸어요. 몇천만 원 날라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전문가님, 자, 이런 것들이, 일본 수혜주들이죠. 그죠? 일본 수혜주가 또 하나, 에칭가스,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그 다음 또뭐 있나요? 여러분이? 종목들은 많죠? 아까 보여줬듯이. 그죠? 이런 거 어떻게 사야 되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솔브레인, 후성, ENF 테크놀로지, SK 머티리얼즈. 다 나오죠, 여기에. 그죠? SKC, 코오롱 PI,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APS 홀딩스, 웨이브 일렉트로닉스. 다 여기에 여러분이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갖고 들고 가시나요? 나 사서 들고 가고 있다. 그러신 분만 3번. 예.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아,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일본 어차피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 당장 경제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서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오늘 못 먹어서 안달복달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이제 좋게 가고 있죠. 그죠? 상당히 강하게 올라서 벌써 얼마나 올라간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이 시장을 끌고 간 것은 누구냐면 다 연기금입니다. 이번에 시장은 연기금이 다 끌어올린 겁니다. 잠깐 보죠. 여러분이 매매종합을 보면 오늘 처음으로 어제 18일 날 외국인이 처음으로 어떤 일을 벌렸나요? 오늘 19일이죠.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하네요. 이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면 우리 종목들은 난리가 납니다. 템플턴의 종목들은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부실 종목을 안 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좌가 그냥 시뻘게 집니다. 외국인들이 살 때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유리원들은 이제 알지요. 아, 좋은 종목들을 사니까 외국인들이 사줄 때 시뻘게지는구나.
자,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그동안의 연기금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거래소의 연기금이 얼마나 한달반 동안 끊임없이 사들였습니다. 보시죠. 한달반 동안 줄기차게 거래소를 사들였습니다. 지수를 다 끌어올린 사람은 연기금이에요. 그럼 외국인은 어떻게 했나 보시죠. 외국인 팔고사고 했죠. 개인 어떻게 했어요? 역시 팔고사고에 주로 팔았지요. 개인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쳐다만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단타하다가 종친 거예요. 수익을 크게 내볼 생각은 아예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잘라 먹어야 됩니다. 크게 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시장이 어렵대. 그러니까 사면 큰일 난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제가 참 많이 지금 고민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우리 유리 언니 어제요. 전문가님은 어제 잘했나요? 잘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랬더니 오늘도 아까 잔뜩 채팅창에 쓰시던데 어때요? 멋지게 돌아가지요. 아, 어떻게 저렇게 알았을까? 아마 오늘 유료 방송에서 뭐라 그러시겠네? 자, 코스닥 코스피가 얼마나 지금 좋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역시 코스닥도 자, 6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뭔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의 종목들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올라옵니다. 아니, 어떻게 된게 가만히 있더니 종목이 이제부터 발동 걸렸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는 눈을 여러분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템플턴은 여기서 끊임없이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제가 욕심을 부리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죠. 벌써 3주째도 그저 모두가 비관적일 때 시장은 바닥이다. 자, 차트상으로도 그저 흔들고 가다가 61을 끌어내리고,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L자형 패턴이라 뭐 61을 끌어내리고 L자형 패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언제나 그저 떨어지고 나서 61을 끌어내릴 때까지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고 멈추면 간다. 그죠? 그래서 멈추면 가는 거예요. 그런 차트 기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죠? 끌어내려서 60일 끌어내리고 흔들다가 멈추면 간다. 그래서 우리 이런데 지금부터 배팅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아, 배팅이요? 기가 막히다. 진짜 배팅 들어갔는데 쭉 올라간 게 정말 기가 막히죠. 자, 그것이 코스닥 코스피 지수입니다. 제가 분명히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이 뭐 500포인트를 깰 거니 무슨 뭐 1800포인트를 깰 거니 그런 거 믿지 마라. 이 시장이 폭락으로 가면 기관이나 외국인 다 망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군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 저점 매물대에서 반드시 끌어올릴 것이다. 지금 누가 끌어올렸어요? 연기금이 끌어올렸잖아요. 반드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어요? 연기금이 한달 보름 동안 끊임없이 코스피를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겁니다. 한달 보름 동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게 믿음이 가는 거죠. 그죠? 어제 제가, 아, 이제 우리 종목이 갈 때가 됐습니다. 어제, 아유, 전문가님, 이제 사도 괜찮을까? 사요. 장기로 보시고 사세요. 당장, 지금 당장 수익 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로, 연말까지만 생각해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 종목이 오늘 또 강하게 올라오고요. 이것저것이 막 정신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것이 다 뭐냐 하면, 배팅하는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또 끊임없이 이 투자의 3원칙을 얘기했죠.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여러분이 휘약이면 종잣돈을 지키는 거예요. 종잣돈을 지키고 기다리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따라댕긴다고 돈이 벌립니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수많은 시간이 지나와서 보면 돈을 따라댕긴다고 내 돈이 되더냐고요. 안 되지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종목을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연일 상승하니까, 아이고, 내 저럴 줄 알았어. 자, 어제부터 발동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배팅 들어가야 된다. 참, 그랬는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제도 하나 더 샀는데, 자, 저는 그래서 투자 매뉴얼을, 초보자를 위한 템플턴에 좋아서 그런 거예요. 투자 매뉴얼을 만들어준 거예요. 일치월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VIP에서 하는 투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투자 3원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 포트폴리오 전략, 피라미딩 전략, 추천, 시스템 매매 설정, 업종 사이클 이해, 이거를 하나 둘씩 제가 만들어서 우리 유료원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은 저는 잘라줍니다. 단기 급등은 잘라주고 꾸준히 이렇게 갈 때는 절대 못 자르게 합니다. 왜요? 꽃이 피기도 전에 잘라다가 잡초를 키울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어제 사실은 얘가 지금 우리 유리원이 얘기를 해서 어제 배팅 들어가야 된다. 자, 오늘 다 같이 업종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설마요? 그래서 설마요? 없는 사람 꼭 사보세요. 파워러지스가 결국은 돌파 나가죠. 없는 사람 사보세요. 이렇게 조정하면 다 어제요? 전부 다 나가 떨어집니다. 다 나가 떨어져요. 저점 잡고 내 나가지요. 그죠? 이게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동안 여러분 사면 안 돼요. 그런데 장대 음봉만 주면 여러분은 빨리 본전 찾으려고 거의 배팅합니다. 그러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삽니다. 평단가 낮추려고 또 삽니다. 또 떨어집니다. 그럼 또 삽니다. 이렇게 해서 물타기 대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업황이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가르쳐 주면서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얘기하면서 이제 갈 때가 됐네요. 한번 배팅해 보시죠. 그랬더니 아우 전문가님 내가 추가 매수했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갑니다.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초보 투자자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유료원들을 이끌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지금 빨리 배팅을 할 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흔들려도 평상심을 유지해야 된다. 그죠? 이게 사실은 쉬운 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얼마나 어렵냐? 투자자가 제 마음대로 수익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는 종목은 미리 잘라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요. 그다음 누구 마음에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가는 종목을 잘라요. 더안 간다고요.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당장 유료원도 에코마케팅이 전문가님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자, 바닥에서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기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사세요.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아, 저 잘랐는데요. 아, 전문가님 100% 나가서 그냥 잘랐어요.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100% 나가서 그냥 잘랐어요. 본인이 수익을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 추세가 가고 있는데 왜 잘라요? 더 사야지. 더 사세요. 그랬더니 다 잘라서 없는데요. 그러면 없어도 사세요. 이제 못 삽니다. 여기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여기 뒷부분이? 절대로 안 보이죠? 아, 떨어질 것만 같잖아요. 장대 음봉 나와서 떨어질 것만 같잖아요. 그러니까 댕강 자르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더 나가네? 저걸 어떡하냐? 쳐다만 보고, 설마 가겠어? 설마 가겠어? 아니, 뭔 저런 종목이 다 있냐?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니까, 아, 더 사랬는데. 제말 듣고 더 샀으면, 여기까지 먹어와서 잘라도 되는데, 꼭 미리 잘라버려요. 이게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 가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또 돌아서서 가네. 자, 주식에서 손실을 주식에서 많이 안에 들면 여러분은 실패해요. 주식 투자 실패해서 손해를 보면 주식의 손실은 주식에서 만회하려고 생각하기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벌이냐면 급등주를 만지게 됐습니다. 급등 상한가, 아침부터 상한가 찾는다, 상한가 종목만 찾아댕깁니다. 상한가 매매는 반드시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상한가 매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제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그 간호보조사가 자기가 아신 두 분이 부부가 아침부터 단타 매매를 하고 있대요. 두 부부가. 그래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그냥 열심히 상한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벌었는데요. 벌기는 뭘 벌어요. 사업해갖고 4억 벌었더니 4억 갖고 주식한다고 두 부부가 앉아서요. 맨날 주식만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까먹고 지금 7,500 남았습니다. 7,500 남고 까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땐 가서 일하고, 참, 일은 열심히 하면서 주식, 좋은 주식 사놨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죠. 그렇게 갖고서 또 주식에서 매매하려고 아침부터 상한가 매매한다고, 거기 가서 절대 주식 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혹시라도 자기 500만 원인데 주식 사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왜 주식에서 손실을 만회하며 실패하는가? 손실을 만회하려고 들리면 시세 변동이 큰 종목, 투기주, 테마주 이런 쪽에 손을 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괜찮죠? 근데 대부분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급등 상한가 먹다가 결국은 다치는 경우가 수두룩해 많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차곡차곡 상승하는, 이렇게 차곡차곡 상승하는 종목을 사야 복구가 되는 거예요. 급등 상한가를 먹고 복구가 될 것 같았으면 수많은 사람이 지금 다 부자가 돼 있고 손실이 안 났죠.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가는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빠른 결과를 낼 수는 없죠. 단기 승부형 시세 변동이 심한 종목으로 승부를 겨루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상따 매매 따라가기, 뭐 급등 상한가 매매하기, 여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손해를 만회하려고 되면 초조함 때문에 여러분이 냉정한 판단, 냉정한 행동을 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단타에 습관이 든 사람들이 제 방에 오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거의 다 10중 8구 추격 매수 들어갑니다. 묘하게도 단타에 뜬 사람들이 제 방에 와서도 그 습관을 못 버려서 대번에 올라가면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이렇게 어디 가서 사요? 아까 동진 세미캠인가요? 이런 일을 벌립니다. 실제로. 분명히 저는 여기서 추천을 해주죠. 매수 들어가라. 매수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매수. 이렇게 장대 양봉 나가면 추천할까요? 템플턴은 절대로 안 합니다. 어디 가서 사냐? 이걸 보고 나서 아 놀랬어요. 추천했는데 수익이 많이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세요? 내일 또 나갈 거라서 여기 쫓아가서 딱 올라가면 여기서 쫓아가서 삽니다. 그리고 여기 떨어지면 이제 전문가님 손실 났어요. 손실 날 수가 없는데 왜 손실이 났죠? 그랬더니 사실은 몰래 질렀거든요.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깎아주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가서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샀다가 코피 터지고 떨어지면 손절해버리고 이렇게 공부하면요. 돈 다 잃어버립니다. 투자한 종목이 예상과 반대로 하락하면 상승하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다른 가격 변동이 좋은 종목으로 또다시 바꿉니다. 또다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또 그 종목이 가면 좋은데 그죠? 또 가다가 떨어지면 손절. 이렇게 하면 9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9억을 날린 사람을 봤어요. 손절하다가.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대번에 녹십자 랩셀에서도 그랬습니다. 제 방에 왔습니다.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급등 나간다고, 급등 상한가 나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했습니다. 떨어집니다. 전문가님, 손절가 알려주세요. 무슨 손절이요? 손절 안 해도 됩니다. 들고 가시죠. 여기서 올라가다가 양봉 나니까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떨어지니까 손절. 손절 못했네. 잠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쭉 빠지니까 아유 가면서 1,000만 원 담았는데 떨어지니까 여기서 손절 못해갖고 전문가님 어떡해요. 그 다음날 또 떨어지네. 장대음봉으로. 이틀 동안 장대음봉 떨어지니까 10몇%가 빠져버리니까 1,000만 원 들어갔는데 팔아요? 쩔쩔매다가 못 팔고 손절 안 했습니다. 여기 딱 오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나는 생활비 벌어야 됩니다. 걱정됩니다. 그러고서는 갔지요. 참으세요. 좋은 일 벌어지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바이오 종목이 나가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손절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터졌지요. 잠시 있더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더 사라고 그랬거든요. 기다리세요. 더 사줄 테니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상 나와서 잘랐으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참 이렇게 투자자들은 결국 이러다가 손절하다가 돈을 엄청나게 날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 제 방에 와서도 제가 추천해서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여기 와서 추격 매수를 갑니다. 저는 절대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은 못 사게 합니다. 우리 유료원들한테 장대양봉, 장대음봉 사는 거 절대로 말립니다. 그거는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그죠? 자, 결국 손실을 크게 늘리고 말들하는 거예요. 주식을, 주식 투자에서는 손해도 볼 수 있고 벌 때도 있어요. 그죠?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비중을 지켰을 때 여러분은 투자의 3원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너무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늘 시장은 흔들면서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종목은 오늘 또 순환매로 가면서 얘가 떨어지는 동안 다른 놈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놈이 올라가면 그래서 주가는 끊임없이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꾸준히 간다라는 건 뭐예요? 기업이 가치와 실적이 커지면서 어떻게 해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여러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라고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동업한다는 믿음이 여러분을 황금으로 나눠주는데 그걸 믿음이 없죠. 장기 투자를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대상 기업이 내가 산 주가가 기업이 지닌 본래의 가치로 가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량 기업은 지속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여가며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량 기업을 고르는 기업 분석을 배우고 그죠? 보통 기업이나 불량 기업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핵심이죠. 그죠? 아무리 우량 기업이라 하더라도 제가 끊임없이 자산 가치, 이익 가치, 성장 가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다면 여러분이 걱정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식장은 늘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기 투자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릴 수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시키고 수양해야만 이게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레미 시겔이라는 사람이 장기 투자 바이블에서 증시의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주식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200년간의 시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식은 연간 총 수익률이 6.7%의 수익률을 주더라. 국채가 3.6%, 금이 0.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자들 중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 유료원에 제가 투표를 실험해 보면 몇 명이냐? 예,
거의 장기해봐도 2년 이상을 못 갖고 갑니다. 2년, 얼마나 들고 갈수 있어요? 2년이요. 그 이상은 못 들고 갑니다. 자, 제가 과거에 2015년에 추천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시죠. 도전 비전을 제가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2015년, 예, 박스 돌파하기 전에 이 자리죠. 지금까지 뭔 일이 나면 보시죠.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이 혼자 팔고 사고 다 했지. 주가는요, 계속 흔들면서 간 거예요. 지금까지 가요. 오늘도 가고 있어요. 그럼 과연 얼마냐는 거예요. 저축해놔서 그냥 여기다가 1,000만 원 담았습니다. 추천은 딱 여기니까. 그냥 담았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시장이 폭락했건 뭐하건 무슨 관계 있냐는 거죠. 그죠? 무슨 관계 있어요? 지금 394%입니다. 아니, 그러면 1,000만 원 담은 게 얼마예요? 4,000만 원 가까이 벌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돈이 일하게 한 것뿐이 없어요. 이렇게 들고 갈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근데 지금 누구도 실행하는 사람은 있죠. 소수의 사람.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대부분이 또 최근에도 이제 일진다이아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줬으니까 2015년, 2016년에 아우 전문가님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220%를 잘라줬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망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또 사줬습니다. 대본에 우리 유료원이 뭐라고 했냐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전문가님 차라리 잘라주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서 더살수 있었는데. 왜? 워낙 단가가 싸니까. 전문가님 여기서 220% 잘라, 상한가 나가고 장대응봉 나와서 제가 잘라줬습니다. 떨어져서 이제 멈추니까 이거 또 가겠구나. 그러면 또 산다. 전문가님 나못 사겠어. 내가 산 가격 때문에 도저히 못 사요. 사요. 좋은 일또 벌어지니까. 올라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또 사. 또 사. 아이 못 사요. 그때 또 상락 또 나갔어. 아이 또 쳐다만 보고 있어. 못 산다니까요. 왜요? 여기 딱산 가격이 머릿속에 딱 있으니까 여기에 비싸게는 죽어도 못 사는 거죠. 사실은 주식은 비싸게 사야 돈을 더 버는 거거든요. 프로테님, 복만의 이쁜님도 어서 오세요. 비싸게 사면 돈을 더 버는 거거든. 그럼 아무 때나 비싸게 사면 돈 버나? 그렇진 않죠. 기업의 가치가 정말 고평가인지 아니도 봐야 되죠. 그랬더니 지금까지 가고 있죠.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전문가님 잘라주지 않았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인데 괜히 잘라줘가지고 말해요. 못 들고 가게 만들었잖아요. 아이, 그냥 나 장기 투자해서 그냥 묻어둘 건데. 지금 얼마예요? 312%. 실제로 우리 유리원이 한 얘기입니다. 참 재밌죠?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참, 끊임없이 더 빨리 부자 되려고 가다가 자르고, 가다가 자르고, 이게 쉬워요. 여기서 사줘야 되는데, 못 산다니까요. 잘라주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템플턴이 오래 들고 갈수 있을까? 과연 못 들고 갈 텐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너무 힘들어해서 조정 들어오는 걸. 그래서 위에서 한 번씩 잘라주고 다시 강력하게 사라고 이제 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래서 급등 나가는 거는 제가 좀 잘라주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 나갈 땐 잘라주고요. 다시 내려와서 매수할 자리 오면 과감하게 배팅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못 들고 가요. 거의 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사주고 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 과연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들고 갈수 있을까? 못 들고 가죠. 나 들고 갈수 있다. 5번. 아니요, 나못 들고 갑니다. 6번. 한번 눌러 보시죠. 제가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사주고,
그죠? 또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사주고, 또 계속 사줬습니다. 이것까지 계속 사주면서 나간 겁니다. 이걸 들고 갈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들고 간다니까요. 수익이 벌써 이만큼 난 거예요. 에이, 전문가님, 그거 뻥 아니에요? 아이, 우리 유리원들이 여기 지금 다와 계시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면, 지금 오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요? 예. 현대묘빛은 좋은 일이 벌어진다. 제가 무료방송에도 얘기했죠. 좋은 일이, 오늘 떨어뜨리네요. 좋은 일이 벌어진다. 왜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하반기, 현대차가 파업이 안 했잖아요. 그럼 얼마 돈이 들어와요? 그게 6천억이래요. 파업 안 하면 6천억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럼 6천억이 가져오, 그죠? 그죠? 어제도 우리 유리원들한테 질문했는데, 자, 6천억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자동차 더 많이 만듭니다. 또 환율이 폭등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94, 무려, 예, 1200 얼마까지 갔었죠? 이게 얼마냐, 1222, 종가로 1222원까지 갔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됐어요? 일본은 엔화가 폭락을 해서 얼마까지 갔어요? 106까지 갔었죠. 100 여기까지 갔었죠. 이 1개월 동안 엔화가 여기가 폭락을 하면서, 그죠? 폭락을 하면서 엄청나게 엔화 가치가 커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시장을 점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차는 상대적으로 싸고 일본 차는 비싸니까 일본 차들이 다 한국 차에 눌려버린 거예요. 미국 판매 시장에서.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죠. 따라서 여러분은 과감하게 들고 가라. 좋은 일은 벌어진다. 뉴스를 검색하면서 여러분은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 환율의 영향이 일본 차가 무너졌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아, 전문가님 어제 저녁에 제가 질문 딱 하니까. 아, 환율 영향인가요? 대본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오, 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이 보이잖아요. 가는 거죠. 그냥 끝날까요? 또 가겠죠. 그럼 3분기 실적 또 좋아지겠죠. 그럼 어때요? 주가는 더 간다. 그럼 어때요? 가만히 들고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이기는 길이잖아요. 투자에서 이기는 길이죠.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자, 그죠? 그런 걸 배우니까 종목이 보이는 거예요. 사이버 결제 참잘 갑니다. 이렇게 들고 갔으면 좋았는데, 그죠? 또 사고, 아이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주가가 상승하면 찔뻑찔뻑찔뻑, 그죠? 흔들면서 가잖아요. 찔뻑찔뻑찔뻑찔뻑 하면서, 아이고, 그럼 가만히 들고 가면 되는데, 못 들고 가요. 그죠? 주시장은 늘 매일 오르내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이것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백광소재가 부자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얘가 부자를 만들어 줄까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그죠? 아니에요. 이런 게 부자가 만들어지는 거. 한국 사이버 결제. 이게 부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꾸준히. 그죠? 아이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죠? 이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걸 못 참니까 그냥 여기서 조정만 들어오면 나 큰일 났습니다.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뭘 큰일 나요? 큰일 아무것도 안 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예, 역시 이것저것 올라와서 우리 코코님이 많이 힘들었는데 요것도 신고가를 자꾸만 넘어가고 있네. 이쁘다, 그죠? 그다음에 얘가 더 나갔나 모르겠네. 카메라 종목들이 나가는데, 그죠? 카메라 종목이 또 나가네요. 이제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죠? 오늘 수익이 많이 났어요. 자, 어쨌든 잘 들고 가셔서 전문가님 팔까요? 뭘 팔아요? 더 먹어야지. 먹다 마냐. 우리는 먹을 때 배터지게 먹어야 된다. 시시하게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배터지게 먹어야 된다. 자, 그래서 종목을 또 보면 뭐죠 이거? 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잘 나가고 있죠. K9 자주포가 인도에 수출했는데 인도 모다 총리가 거길 타고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정을 봤어요. 우리 이거 좋은 일 벌어진다. 절대 들고 가라. 떨어지면 그냥 두려워가지고 더살 자리가 왔는데 더 사라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90기가 간다는데 지금 10기가 갔대나? 그런데도 엄청 좋아해. 요즘에 이제 최근에 또 하나 뉴스가 나왔는데 영국에서 K9 자주포를 살지 말지를 지금 갈등을 갖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터지면 좋은 일이 벌어지죠. 왜? 자기네가 갖고 있는 포가 이제 낡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개발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프랑스나 독일 걸 살라고 그러니 자존심이 상하고 한국 걸 살라고 보니까 가성비 대비 싸면서도 기능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지난번에 폴란드가 우리나라 거 많이 사갖고 갔지요. 이번엔 또 인도가 사갖고 갔지요. 자,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이 자주포를 갖다가 가서 실험해 보면 우리나라 기능이 좋다는 것이 알려졌고 개발하느니 한국의 자주포를 사는 것이 더나 싸다. 만약에 사주면 또 대박이지 뭐, 그죠? 사주기만 해라. 몰라요, 사줄지는 아직 세기만 나오는 거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야, 너 한번 좀 멋지게 올라가 봐라. 그래서 더 사면 안 될까? 저는 그랬습니다. 아직도 싸니까 여러분. 아유, 여러분 또 이러면 왕창 살라고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사고 싶은 사람은 분할 매수로 가죠. 아직도 싸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면서 얘가 뻥 나간 거거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뻥 나. 슬슬 사봐도 되질까? 자, 여러분이 이게 바로 투자잖아요. 투자. 투자. 자, 그래서 제가 기본이 되는 기업에 동업한다면 걱정 없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하기 전에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기업 분석은 아무리 철저한 분석을 거쳐도 지나치지 않다. 누가 그래요? 주식농부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투자하기 전에 기업 분석은 아무리 철저히 분석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엄이 뭐라고 그러죠? 재무 분석을 하지 않는 투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피터 린치는 또 뭐라고 그러죠?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뭐죠? 도박꾼이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행위와 같다. 근데도 대부분이 투자자들은 재무 분석을 볼 생각을 안 해요. 돈을 버는지 봐야 되잖아요. 투자만이 전부인 양 투자하면 자신감도 없는 거. 차트만을 여러분이 전부인 양 투자하면 그것이 자신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가 쉽지 않는 거예요. 왜? 기업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거 얘기해도 괜찮을까 모르겠다. WWFM. 이게 난리 난 거잖아요, 지금. 이런데 투자한 사람, 이것도 투자한 사람 있나요? 나 투자했다. 1번 한번 눌러보시죠. 혹시 나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 차트가 갈것 같아서 매수했습니다. 추천받아서 매수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갖고 계신 분 1번. 다행 없나요? 없으면 천만다행이고요. 자, 이런 걸 사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못 벌잖아요, 우선. 재무분석 여기 한 번만 들어가도 영업이익을 맨날 적자투성인 기업을 이거 사서 무슨 내가 부자 되겠다고 들어가요.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난리가 나서 조사 들어가서 아우성 치는 종목이에요. 뭐, 그죠? 한 달에 200만 원씩 뭐 해가지고 돈을 받았느니, 말았느니, 뭐, 그죠? 이게 뭐, 누구의 자산이니, 아니니, 지금 난리가 났죠? 정보를 보면, 예. 우국한 외 5인. 누구는 가서 구속되고, 한국 배터리 원천 기술 커 밸류업 1호 3호 투자자. 코링크 프라이빗 포터. 이게 바로 코링크 프라이빗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에이, 코코님은 저녁 방송을 안 오니까 이걸 몰랐지. 저녁 방송에서는 그냥 다 노골적으로 다 얘기해 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실기업. 그래갖고 또 900억, 뭐 90억, 100억을 투자한다고 여기서 아우성 치다가, 그죠? 여기서. 그래갖고, 그 뭐죠? 2차전지 뭐 배터리 투자한다고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가 또 곧.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유상증자 또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유상증자 또 하려고 딱 해놨는데, 유상증자 종이장사 한번 또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일이 딱 터져버린 거야. 뭐, 블라인드 펀드라고? 블라인드 펀드라 난 몰랐다. 자, 모를 수 있을까? 그죠? 블라인드 펀드래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탁 보고서요. 다 이런 거 갖고 장난치는 거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이렇게 부실 기업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제가 2003년도인가요? 네, 정확히 기억날진 않는데, 날짜는, 그, 2000년도 초에, 그, 옵셔널 벤처스, 그, 누구의 종목이죠? 예, MB 종목. 이 옵셔널 벤처스를 제가 실제로 투자해 봤다가, 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그렇게 여러분 함부로 사지 말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재무 분석이 어렵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이는 꼭 하세요. 현재 기업의 자산이 얼마고, 이 기업의 자산이 얼마고. 보세요. 이 기업의 자산이 얼마입니까? 자산이 93억입니다. 에게, 그죠? 에게, 그죠? 그 다음에 채무는 얼마고, 부채는 얼마요? 아니, 자산은 93억인데 부채가 298억이야. 아, 빚쟁이 회사잖아요. 그럼 난안 사. 아, 빚쟁이 회사에 산다니까, 여러분들은요. 안 본다니까, 그냥. 왜안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 돈을 다 뺏어갈지도 모르는데 왜안 봐요? 봐야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얼만가? 꾸준한가? 영업이익을 꾸준히 벌고 있나? 매년 적자에 돈도 못 벌고 있네? 그럼 안 사야 되잖아요. 차트가 갈것 같으니까 사야 됩니까? 여러분은 동업자예요? 아니면 오늘도 투기를 하는 겁니까? 투기꾼이 되려면 사야 되죠. 오늘 잘하면 먹고, 오늘 못 먹으면, 운이 좋으면 먹고, 운이 나쁘면 못 먹고. 그렇게 투자하시나요? 운이 나쁘든 좋든 이 기업을 투자하면 내가 돈을 벌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안 본다는 거예요.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지 적은지, 영업이익을 내는지 못 내는지, 꾸준히 내는지, 아, 나 동업했다가 저거 돈도 못 벌기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네. 안 사야 되는데 산다니까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면 여러분 급등 나간다고 차트 보고 사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어때요, 그런 거? 2000개 종목에 종목이 무진장 많은데 꼭 이런 걸 먹어야 됩니까? 영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얼마야? 너 자본이, 자기 자산이 93억인데 시가총액이 얼마야?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죠? 308억이. 아니, 자산이 93억뿐이 없는데 시가총액이 308억. 비싸네. 나안 사. 돈도 못 버는 기업이 비싸네. 나안 사. 고평가잖아. 그럼 나안 사지. 여러분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 방에서 배우는 거예요.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이 증가하나? 자, 그러면 돈을 벌려면 매출이 일어나야 되니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냐? 점점 쪼그라지고 있네.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나? 영업이익도 쪼그라들고 있네. 그럼 안 사.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기 자본이 줄어드니까 뭐예요? 자산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니까 뭐예요? 수익 가치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ROE가 점점 작아지니까 ROE 자기 자본 뭐예요? 성장 가치가 마이너스고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치 투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다 무시해버리고 뭐만 사는 거죠? 차트만 보는 거지. 급등 나갈 것 같아.
여기서 급등 나갈 것 같은 게 차트 매수해서 사서 이거 먹다가 그저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아이고 전문가님 나 죽겠습니다. 아 좋은 종목은 떨어져서 물려도 또 간다니까요. 그걸 안 믿어요. 최소한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살펴봐도 걱정하지 않는 투자, 여러분이 종잣돈을 안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고 있다가 내가 수익 날 때까지 안 팔면 돼요. 이해가요? 내가 좋은 종목을 사놓고 떨어지면 수익 날 때까지 안 팔면 돼. 그게 누가 한 거예요? 백할머니가 한 거잖아요. 80년대 100억대 재산. 근데 여러분은 다 팔아버리고 없잖아요. 이것이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돈벌 때까지 안 팔면 되지. 기업이 뭐 잘못됐나?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망할 수 있나? 그런 기업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팔고 사고 차트 보고 무슨 어떻게 됐네, 뭐 시장이 어떻게 돼서 뭐 당장 떨어질 거네, 그죠? 그 다음에 뭐 전문가가 뭐라 그래서 이거 큰일 날 거네, 다 그러는 거지. 좋은 종목 여러분 어떻게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말이 실감이 간다. 7번. 에이, 그런 거 없어요. 8번. 눌러보시죠. 다 여러분이 팔고 사고 하는 바람에 다돈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돈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끊임없는 제가 백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만 하락하면 여러분은 다 죽을 것 같이 난리치지만 지나와서 저 정도 올라왔는데 벌써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저평가 종목을 찾는다면 시가총액 대비 수년금 비중이 작고 잉여연금 창출 기업이 대표적인 저평가 기업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거안 사고 가면 아, 맞아. 템플턴 이런 종목 살까요? 절대로 추천 안 하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깡통 날까 봐. 그러니까 걱정 없는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때요? 내가 돈벌 때까지 안 팔면 돼요. 간단해요. 그런데 다안 간다고 다 잘라버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래서 다 망한 거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 기업이 다시 영업이익이 폭발하면서 올라갈 때는 무섭게 떨어졌다도 당장 한번 보시죠. 다 올라가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데 안 가면 우린 주식 투자할 필요 없어요. 얘가 봐요. 이렇게 떨어졌죠. 다 올라갔죠, 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돈을 못 벌면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갈수 있을까요? 그냥 떨어져가지고 끝나버리죠.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이 이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이렇게 수익 났을 때는 여기서 매도해주고, 그죠? 다시 살수 있도록. 여기 들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또 사는 거예요. 50% 잘라. 들고 있다가 또 사. 제가 추천 나가니까 또 사. 또 올라갔죠. 괜히 뭐 수익 많이. 또 잘라도 좋아. 잘라. 이렇게 이제 방법을 달리가는 수밖에 없더라. 왜? 못 들고 가니까. 그럼 여기서 산 사람들이 다 지방에서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있어서 무슨 일이냐. 다 수익 내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렇게 못 들고 가니까 할수 없이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저녁 방송 틀어놓고 방송 듣는다고 그러고 그냥 꼴깍 잠들었고. 자, 계속 기업이 미래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미래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차트가 아니에요.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 거고 기업의 기본 가치가 장기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만들고 주가의 영원한 친구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좋은 기업이라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 보고 어떤 기업이 가치에 비해 저평가됐다면 주가가 여러분이 반토막을 내더라도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업의 동업자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지 주가를 보고 투자한 거는 대본에 그러죠.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주가가 너무 많이 갔어요. 가치로는 평가 안 해요.
주가가 많이 갔어요. 100% 올라갔으니까. 제가 끊임없이 이거 갈 때도 그랬습니다. 주가가 너무 올라서 못 삽니다. 전문가, 저 사세요. 자, 또 삽니다. 또 삽니다. 또 박스권에 또 삽니다. 또 삽니다. 또 삽니다. 아유, 많이 떨어져. 기분 좋네. 자, 사세요. 아유, 전문가님,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사요? 나 못 사요. 그래서 쬐끔만 들어갔더니,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서, 아유, 많이 살걸. 대번에 이렇게 뭐죠? 후회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주가로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누구나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단기간에 급락해도 손절매할 것인지 고민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심리가 손실 회피의 심리상 당연한 거예요. 그럼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팔 것인지 판단의 기준은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됐느냐, 주가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업이 실적이 개선돼서 갈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제가 우리 여기 와 계신 분한테 좋은 기업입니다. 이걸 샀어요. 단타방에서 여기에서 샀지요. 그죠? 급등 나간다고 샀지요. 급등 나가니까 쫓아가 샀지요. 가다가 어떡해요? 쭉 미끄러지니까. 아우, 전문가님, 어떡해. 어떡해. 점점 손실이, 징글징글한 놈의 손실. 떨어져, 여기서 제 방에 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떡해요. 이제 조금 기다리세요. 안 팔아도 되니까. 이제 사세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오, 장난 아닌데. 이제 거의 본전 왔을 것 같은데. 아이, 계속해서 많이 샀으면 벌써 수익 났지. 그죠? 27,000원이라 그랬나? 25,000원이란다. 2만 지금 5천원 왔으니까. 아유, 이제 지금 숨 넘어갔던 게 이제 숨이. 차, 이렇게 중장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단타방에서 이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제 방에 와서. 단타 치료방인가 봐. 제 방은. 단타 치료방. 그죠? 와가지고. 전문가님, 어떡해요? 이제 추가 매수 들어가세요. 매수 들어갔더니 올라가서 치료가 이제 된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 그냥 편하게 들고 가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죠. 뭐 했어요? 주식만 더 샀어요. 손절 안 했잖아요. 여기서 손절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후회 엄청나게 했지. 가만히 있으니까, 더 샀으니까, 더 사서 주식 순으로나고 수익은 더 커지겠죠. 이것이 뭐냐 하면 주식 투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또 보면 이게 뭐죠? 기본이 되는 기업. 아, 주도주 정배열로 가면서 꿀벌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실적이 끊임없이 개선되면서 급등한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에도 화해 납품 때문에 떨어뜨렸다고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어떻게 됐나요? 볼까요? RFHIC. 아유, 또 올라가네. 아, 기분 나빠. 정말. 전문가님, 주도주 가는 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KMW. 아유,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 나는 몰라요. KMW. 아유, 나도 또 나가나요? 어휴, 정말 무섭소. 무서워. OE 솔루션. 아유, 무서워. 나는 안 떨어져. 참, 이게 뭐예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주도주라고 노래를 아마 수십 번은 했을걸요? 그죠? 수십 번은 했을걸요? 뭔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마 여기도 거의 없을걸요?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갈 수 있나요? 주도주 간다고 그러는데 쳐다만 봤죠? 그죠? 쳐다만 봤죠. 그래서 주도주는 이렇게 멀리 가는 겁니다. 안 팔죠. 그죠? 안 팔죠. 자, KMW도 마찬가지에 연일을 나가고요. 오이솔루션도 연일 나가고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냥 이런 종목을 사죠. 내추럴 엔더텍. 무슨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사장이 뭐 백수어가 뭐 건강에 엄청나게 좋대 뭐 그러면 가면 그냥 가서
기업이 돈을 버는지, 아니, 그렇게 좋으면 돈을 벌어야지, 돈을 못 버는데 뭐라 들어가요? 그죠? 이것도 뭐예요? 돈못 벌면 안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아주 삼성이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그죠? 재판받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그냥 쩔쩔쩔쩔 매고 있고, 또 AI 비트 여기다 사가지고 급등 나간다고 집 팔아서 사라. 집 팔아서 사고 전세 빼서 사라 그랬고, 아주 박살나버리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와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결국 자본 잠식으로 관리 종목으로 넘어. 이때 관리 종목이 아니었어요. 관리 종목으로 넘어갔죠. 왜? 돈을 못 버니까 그래요. 돈을 못 버니까 여러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예? 왜 자꾸만 차트로만 모든 걸 하려고 그래요? 관리 종목으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급등 나와서 집 팔아서 살아? 전세 빼서 살아? 예, 이게 뭐예요, 지금? 관리 종목.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런데 급등 나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급등 나가는 것만. 그 떨어지면 어떻게 또 본전 찾으려고 더 사. 안 사야 되는데 더 산다니까요. 그럼 더 터지는 거죠. 여러분이 한 번만 여기 들어가서 보면, 이거 뭐냐? 돈못 벌어? 안 사. 돈못 벌어? 그럼 안 사야 되잖아요. 유보율도 까먹고, 그죠? 유보율도 까먹었으니까 뭐요? 관리 정보로 넘어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보면 이 떨어지는 걸안 샀겠지. 이놈도 상 나간다고 여기서 추천 딱 하죠. 그죠? 여기서 추천 딱 합니다. 상 나갑니다. 그죠? 이상 나갈 거, 또이 종목이 좋은 데서 상 나갈 거니까 여기서 사.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이제, 아이고, 나 죽겠네. 그죠? 이렇게 나 죽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업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제 방은 뭐 당연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목을 보는 눈을 키워주고요. 투자에 대한 안목을 보면서, 아, 주식이 도대체 뭔가? 오전, 오후, 저녁 강의. 어떤 분은 제 방에 들어오고도 저녁 강의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해서 못 들은 분도 있었어요. 저녁 강의 꼭 8시 반에서 10시까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만 강의 없어서 금요일 날은 유튜브 방송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 기본 방향 40 강의를 가면서 기초를 만들어주고 내가 스스로 홀로 설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는 겁니다. 종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오늘 하루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가야 됩니다. 왜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은요. 깡통이 나도 또 들어옵니다. 깡통 났다가 돈 깎아먹고 다시 또 돈이 생기면 또 다시 오게 되는 것이 주식시장이에요. 정말 무섭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또 반드시 또 해야 돼요. 아이, 전문가님 돈 까먹어서 다 깡통 났는데 또 해요? 그럼 해야 되죠. 적은 돈으로 돈을 벌수 있는 재테크 수단의 최고는 주식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종잣돈을 안 잃고 평생 노후 자금을 만들면서 편안하게 갈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한다든지 아파트를 투자한다든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자금이 커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죠? 최소한 땅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몇 억은 갖고 있어야 괜찮은 땅을 사서 돈 벌기가 쉽지만 적은 돈 갖고 돈 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또 잘못 알면 거기도 공부를 안 하고 땅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40강이 저는 네, 이런 기준으로 철저한 재무 분석을 통해서 가치 투자가 뭔지, 펀더멘털이 어떤 펀더멘털이 변할지, 기술적 추세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전부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20 몇만 원 가진 땅을 용인 가서 3만 평을 사 갖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이것 좀 봐주세요. 뭘 봐요? 아이 뭐 이게 27만 원인가 하는데 금매로 제가 19만 원에 샀습니다. 아 그래요? 금매로요? 또 부동산한테 속았군.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 금매라고 부동산에서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다. 도시계획 확인원 한번 줘보세요. 딱 봤더니 보전임지예요. 보전임지라는 건 뭐죠? 개발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영원히 보전할 임지잖아요. 그 사서 뭐 하시려고요? 산소도 못 쓰는데 그랬더니. 아, 속았네. 그럼 계약했으면 5천만 원 계약해. 그럼 계약금 띠끼고 안할 수밖에 없죠. 깜짝 놀래가고 있어요. 아, 또 속았구나. 주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 안 속지요.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와서 후회를 해요. 전부 부실 종목만 사줘가지고 들고 와요. 열몇 종목 들고, 어떤 분은 130 종목 들고 와요. 부실 종목 잔뜩 들고 와가지고, 전문가님 어떻게? 급등 나간다고 샀대요. 그거 여러분한테 돈 벌어주는 종목 아니다. 진짜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나서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이지, 그것은 안 됩니다. 그때서야 땅을 치면 후회 없다. 자, 4번째 갑니다. 세 번째.